멀리서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고요. 네네네. 오늘 수익형 부동산과 원룸 건물 다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적폐 채널, 부동산 적폐 채널인 후랭이TV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영상을 계속적으로 자꾸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포지션 분들이 많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그래도 놓고 왔습니다. 놓고 왔고 투자는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이제 뭐 이런 원룸이나 이쪽이 아니고 시세 차익형 뭐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먼저 시작을 하고 4, 5년 뒤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원룸 다가구 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전에는 13년 정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국전력 계열사입니다. 공기업에서 저도 근무를 했고 2018년 말에 퇴사하고 현재는 이제 대구 수성구 쪽에서 제 와이프와 같이 애들 수제 이유식하고 아이반찬 개인 매장을 창업해서 현재 3년차 운영하고 있는 또 두 아들의 아빠 또 방구석 유튜버 조태호 다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1년도면은 직장을 몇 년차 다니고 계셨던 때예요? 2006년도 입사를 했거든요. 빨리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5년차 정도 됐네요. 그때 직장 다니면서 그전에는 전혀 저도 투자 관련돼서 뭐 생각도 없었고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심지어 제 신혼집을 대구에 와이프랑 구할 때도 절대로 대출은 안 된다. 지금 있는 돈으로만 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생으로? 네. 예. 있는 돈. 대출은 절대 빚 내서는 절대로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4,700만 원짜리의 그때 전세방을 구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투자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 집. 그렇죠. 네. 살다가 이제 4, 5년 정도 지나고 늦게 저는 시작을 한 편인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네.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대출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적폐로 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울진에서 예전에 근무를 처음 했었거든요. 원자력발전소 네. 울진에서 있다가 네. 대졸 4년 차에 이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승진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리직으로 차장으로 진급이 되면서 원래 제가 집이 대구인데 멀리 이제 전남 영광발전소로 전출을 가게 되는 거죠. 많이 승진 예 네, 멀죠. 거기서 그때도 이미 이제 2010년도, 11년도였기 때문에 거의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가 거기 사시는 지역민들, 그러니까 거기 직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완전 두 그룹 완전 나뉘는 거예요. 직원분들 공기업에 아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믿는데 여기는 좀 이제 오지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이 직원들 이 복지 차원에서 사택을 뭐 관리비만 내면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사택에 사시는 저도 이제 사택에 당연히 살았고 혼자 갔기 때문에 사택에 사시는 분들의 대화 내용과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애들 학교 때문이라도 나오고 또 다른 뭔가 재테크 측면에서 나오신 분들의 그 두 그룹의 대화가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만 들어보니까 사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집 와서 또 오늘 한잔 해야 돼. 또 뭐 오늘 이번에 캠핑 어디 갈까? 여행을 어디로 가야 돼? 차는 뭘로 바꿔야 돼? 주가 이런 내용이고 술자리에 한 번씩 참여하면 매번 같은 회사 얘기.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누구 욕하는 얘기. 거기서 거기인 얘기만 계속 듣다가 어느 한 날을 사무실에서 저쪽에서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번에 뭐 학군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가기로 했다. 이번에 저기 신축 아파트 들어서는데 분양권을 뭐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택에 살면 내가 주거비가 상당히 아낄 수 있잖아요. 돈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그전까지는 이제 예적금이 제가 이제 주다 보니까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빨리 뭐 이렇게 부자가 되든지 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저쪽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산을 빨리 형성하더라. 여기 있는 분들은 사택이 내 집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게 내 집인 마냥 사시면서 나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걱정이 나 지금 퇴직하면 나가면 집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서 뭔가 현타가 파왔거든요. 고정 지출이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네네네. 더 유리한데 사실. 오히려 그분들이 저는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이 마음인 것 같아. 이 마인드 자체가 나는 여기 집이 회사에서 대여를 해주니까 뭐 지금 월급 받아서 계속 써도 계속적으로 나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같고 오히려 나가셔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매달 대출 이자 원금 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재테크적 마인드가 세더라. 거기서 완전히 제가 31년 2년간을 헛살았구나 내가. 거기서 망치를 한 대 딱 맞았죠. 그래서 여기 대화를 듣다가 여기서 이제 그분들과 인연을 정리를 회사 내에서만 하고 손절했죠. 그분들이 저를 손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는 절로 이제 붙었죠. 그때 당시 광주 왜냐면 전라도 쪽에서는 광주광역시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집이 대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2011년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첫 투자를 이제 아직도 뭐 첫 투자는 다 누구나 기억하니까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옛날 아파트에 3층에 7천만 원이 나와 있던 거를 제가 50만 원 DC를 깎아서 6,950만 원에다가 5천만 원 전세 입자를 받아서 그때
갭 투자가 처음이었고 와. 그때 1년 뒤에 이제 매도를 8,300만 원에 해서 세금 내고 그때 딱 수익을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월급 모아서 한 달에 적금 100만 원 모아봤자 1,200인데 이렇게 해서도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 딱 해보고? 예, 예. 그때 첫 투자가 시작을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또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대구 시장을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9년, 10년까지 미분양이 거의 전국 최고 탑 수준이었거든요. 준공 전 미분양도 많고 악성 미분양이라 그런 준공 후 미분양도 뭐 2만 호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왜 대구에 왜 하냐 도대체 다 말리던 상황에서 앞으로 입주가 조금 물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또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하면 대구 광역시 너무 싼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역 그래도 광역시인데 그때 아마 마인드를 생각해서 투자를 이제 운이 좋게도 그 시기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 지방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부산이 10년도부터 오르고 이제 이렇게 와서 11년도부터 대구 쫙 지방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가지야 해가지고 그렇죠 올라오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 친구도 뭐 투자하시는 뭐 투자한 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해서 13년 14년도 수도권이 약간 서울이 약간 주춤했을 때 그때 이제 갭 투자로 또 많이 또 분양권 투자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또 자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친구도 있고. 구축 아파트 하실 때 첫 투자 하시기 전에 어쨌든 뭐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막 라떼는이라고 또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네. 그 이렇게 유튜브가 많지 않았거든요. 2011년도 이때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또 저는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강의도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겠죠. 네, 지금도 많이 없지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의 강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그때 당시에 기본서는 다 본 것 같고 부동산 관련돼서 스테디셀러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블로그로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투자를 이렇게 했다, 본인이 이렇게 했다. 저는 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출력을 이제 회사에서 출력하는 거죠. 이제 회사를 최대한 이용해서 출력을 해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올라왔죠. 서울에 KTX 타고 올라와서 강의 듣고 내려가고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이 그래도 내공이 올라갔던 공부했던 방법이 아닌가.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주변에 했던 사람도 없고 회사 내에서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막 의사실에서 같이 하자는 분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혼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사택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적폐가 아니신 분들은 그거 이해 못하실 거예요. KTX 타고 다니면서 강의 듣는다 주말에 이거 아마 이해 못하실걸요? 저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할 사람이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같이 좀 뭔가 얘기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주말에 좀 같이 심심하니까 올라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좀 강의도 들으러 가자고 했었는데도 거기 그러니까 왜 가냐 똑같 방금 얘기하신 거대로 굳이 왜 그걸 들어 그까지 가냐 주말에 쉬거나 뭐 캠핑 가거나 여행 가야 되는데 굳이 그까지 가서 왜 뭐 뭘 그렇게 잘하려고 그런 다 분위기죠. 그래서 아 회사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투자에 관한 말은 절대로 본인들이 와서 궁금하면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내가 막 먼저 하진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부터 원룸과 다가구에 눈독을 기울이기 시작하셨나요? 사실 그 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나는 당연히 젊고 분양권 아파트 네, 계속 나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세 차이. 네네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별도로 이제 그때 당시 다가구죠. 다가구 건물에 2층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셨을 때거든요. 그때 14년 15년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대구에 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주말에 뵈려고 갔는데 밑에 1층이 필로테니까 주차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주차하고 이제 2층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내렸는데 어디선가 얘기가 들리는 거죠. 거기 차 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거기 차 대지 마라고. 처음에 저는 저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차 대지 마라 했잖아 라고 하면서 위에서 들리길래 제가 나가서 위로 딱 봤는데 한 5살 6살 됐나? 꼬마가 남자 꼬마예요. 꼬마? 네. 남자 꼬마가 그 주인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베란다에서 저를 보면서 거기 차 대지 마라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예. 네.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얼음이 됐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아마 뒤에 오시면서 부모인 것 같아요. 현급히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2층에 가가지고 얘기를 이런저런 어머니랑 얘기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이게 뭐지, 뭐지? 도대체? 저 꼬마가 나를 알고 봤더니만 주인 세대의 애였던 거죠. 애인지 뭐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놀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꼬마가 저를 향해서 차 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거기 사는 세입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배로 온 거고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은 거기가 있는 거죠. 도대체 제가 나에게 이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바로 그때 좀 그냥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살 수 없다. 엄마가 전세 전전하다 보면 이거 뭐 저희 어머니가 또 언제까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 나도 지금 공부할 테니까 우리 그때 이제 그때였던 거죠. 어머니가 퇴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나도 지금 좀 분양권으로 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매도하고 엄마 모아놓은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대출 같은 거 좀 받아서 원룸을 하나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엄마 퇴직할 때
월세로 조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바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화들짝 놀래죠, 어머니는. 아니, 무슨 대출, 그 똑같죠, 어른들은. 대출은 무슨 대출이냐. 난 해보지도 않았고, 막, 무슨 건물을 사가지고, 이거 뭐, 큰일 나, 뭐, 어떡하냐. 대출 못 갚으면 경매도 넘어가. 다 비슷한 얘기 하시잖아요, 어른들. 아니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건물 투자 관련돼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 얼마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우리가 합쳐서 돈 이 정도 되는데 가능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6개월을 원룸 쪽에만 올인했던 것 같아요. 원룸 관련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싹 끌어 모으고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찾아갔어요. 일일이 대구에서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좀 만나달라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죠. 저를 누가 만나주겠어요. 뭐. 잘 모르고 그래서 겨우겨우 몇 분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6억 정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신축도 아니었고 구축 원룸을 반 정도는 저희 이제 자본금으로 하고 6억 정도 건물을 이제 나머지는 대출하고 전세입자하고 보증금으로 합쳐가지고 그때 2015년도 처음으로 이제 대구 수성구 쪽에 구축 원룸을 하나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전세 있던 그 집에서 나오셔서 전세금 받고 3층에서 사시면서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계셔. 합쳐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꼬마가 아마 저를 또 변화시켰다. 꼬마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생각 안 했을 건데 촉진제가 되었던 거죠. 꼬마가 귀인이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그 꼬마에게 정말 고맙다고 연락해라. 없어줄게. 지금은 어머니께서 되게 뿌듯해 하시겠네요. 그때는 좀 그 대출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겠지만은. 근데 초반에 이제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 뭐 그래요? 저도 모르고 뭐 어머니도 그 사시면서 그분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타 지역에 저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매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초반에는 잘 몰랐어요. 계약을 하는 것도 부동산에 다 그냥 이끌려가지고 이 사람 뭐 잘 좀 깎아달라는 거죠. 처음에는 대구는 조금 시세가 여기보다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룸 하나에 구축 정도 현재 시세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200에 30만 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합시다. 좀 깎아달라. 뭐 사정이 이분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월세 조금만 낮춰달라 해가지고 아 그래 뭐 사정 안 좋으신 분 있고 다 했는데 이런 분들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집을 그냥 뭐 처음에는 깨끗하게 해서 임대를 놓잖아요 보통. 근데 나중에 나갔을 때 보니까 저기가 사람이 살았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집. 또 처음에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특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이 막 집을 그냥 막 쑥대밭하면서 네, 다 이렇게 핥혀가지고 긁어놓은 거. 문틀도 다 긁고 막 벽지도 다 긁고 막 그래서 그 긁는 버릇이 있는 강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몇 달쯤 밀려서 정말 야반도주하는 분도 두세 분 있었거든요. 진짜 있어요. 야반도주라는 것이 어떤 분은 정말 급했던지 그냥 그대로 놔두어요. 짐을. 본인 어떤 분은 이제 밤에 새벽에 이삿짐을 불러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가신 분도 있어요. 그대로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근데 이거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인도 안 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떡하냐. 아니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달이 지났다 해서 혹시나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또 안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부모님 연락이 돼서 젊은 친구였는데 뭐 도저히 뭐 자기들도 올 그게 안 된다. 그냥 알아서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줬죠. 혹시나 또 나중에 아 이거 없어졌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진 다 찍어서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확인하셨죠 해서 버린 적도 있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을 계약할 때 이제 조금 골라서 받는 거죠. 뭐 확실하게 직장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원이 확실하다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받고 동물 같은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동거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처음에 혼자 계약했다가 계속 거기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명이 계약했는데 나중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서 가봤더니만 단체로 살고 있는 거죠. 계약 내용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계약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알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이도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시던 데 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잊고 퇴직한 거라고 그러니까 월세 수익 조금 나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것과 그래도 만약에 그때 당시 투자 안 하고 그냥 전세로만 있다가 퇴직한 것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다 상황이 그때 해봤자 국민연금 받아봤자 50만 원 60만 원 한 달에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쵸. 혼자 사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퇴직을 하기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월세 수익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되면 좋다. 나중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퇴직 은퇴를 앞두신 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도 다행히 지금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월세 수익이 나다 보니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월세가 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배우러 다니시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시고 그렇게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연희동에 살았을 때 네. 도생 거기도 이제 원룸이었거든요. 아. 그 도생도 그 할머니께서 1층에 사셨는데 그 네. 할머니가 제 친구의 할머니예요. 아, 친할머니. 친할머니예요. 아. 그 아버님이 이제 사서 건물을 아. 단독주택이었던 집을 부시고 아. 이제 할머니께 관리를 맡기고 1층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저는 이제 2층 원룸에 살았던 그러니까 같은 네. 맥락이거든요. 아마... 되게 편안해 보이시더라고. 아, 맞아요. 이렇게 마실 나가고 맨날 동네 맞아요. 이웃분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거는 나중에 나도 네네. 해드려야 되겠다. 네네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효자 마인드시네. 해드리시면 너무 좋고.